한매! 어디가 온 거야? 가족같이 지내던 보모에게 아이를 맡겼는데 퇴근하고 돌아오니까 아이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찾아서 헤매는 5일간의 이야기입니다. 한매! 한매, 걱정되기 시작한다. 걱정돼. 돌이 지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자아가 강하고 책임감도 있고 아주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인물인 것 같아요. 다은이 혹시 당신 어머니가 데려갔어? 애를 잃어버린 엄마가 애를 찾는다만 이제 나오거든요. 지선이란 인물은 그냥 사라질 것 같았거든요. 그 캐릭터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배우가 붙어서 살아있는 인물로 만들어주면은 되게 다를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당신 한매 아는 사람이지? 실렸습니다. 한매가 없어졌어요, 저희랑 같이. 서로가 안에서 내조, 외에서 내조 하면서 이렇게 만들어낸 얘기라 영화가 개봉하면 언니랑 저랑 둘 다 너무 서로 뿌듯할 것 같아요. 네가 이런다고 속은 줄 알아? 애 안 뺏기려고 뽀리 쓰는 거예요. 아니에요, 명호사님. 아, 정말이에요. 누가 봐도 이게 지금 의심스러운 상황이죠.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상황에서 혼자서 아이를 찾아가면서 절박한 상황으로 나아가는 지선이라는 사람의 감정선이 그냥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밖에 없었던 것 같고요. 다은이 어디 있어? 단지 3일, 4일 동안 일어난 일에서 그 얘기를 이제 끊임없이 하면서 배우도 힘들었을 거예요. 여자 감독님이 보여줄 수 있는 섬세한 연출, 섬세한 연기, 감정선을 따라가는 미스테리 라인이 이 영화만이 가질 수 있는 독특한 강점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어요. 올가을 정말 스산한 가을바람과 함께 가장 잘 어울리는 영화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